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면 뭔가 불안불안하면서도 깨지지는 않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이런 시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을 계속해서 보일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알 수 없죠. 결국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길을 매일매일 개척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추세가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보고 훗날 대응할 수 있을 뿐이죠. 지수가 상승하지만 상승하는 종목수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소외되시는 개인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종목을 빠르게 갈아타다가는 또 물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분석한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현재 시장의 중요한 투자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식시장을 누르고 있는 악재라고 한다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들 수 있죠. 하지만 이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백신의 효과가 없다라고 나온 것은 아니죠. 네, 효과가 적을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관련된 이슈들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지만 언제든지 부각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밸류에이션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예상해서 미리 고점 매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죠. 주식은 예측보다는 대응입니다. 시장이 움직일 때, 추세가 꺾일 때 꺾이는 것을 보고 매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를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을 미리 매수할 필요는 없죠. 반등을 보고 선취매하는 전략을 짜셔야 바닥권에서 잘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주식의 매매 원칙 제가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강의 반복해서 보시면서 실력 키우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 강의 다시 한번 보고 싶거나 아니면 이전 강의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지금 바로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이제 강의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또 드릴 수 있고요. 지난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정리된 강의 올려드릴 거고요.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이슈들 꾸준하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정석 오늘 강의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의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8강이고요. 상한 이길 매매법입니다. 이 강의 제목에 어느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상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 이거 상한가랑 관련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 뭔가 다음날 하는 매매법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 제목에 있는 대로 상한가 다음날 매수 타이밍을 잡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제가 단기 관련된 전략들도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상한 이길 매매법이라는 것은 상한가가 간 다음 날을 이용해서 단기 수익, 단타 수익을 얻고자 하는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기법이죠. 기법.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기법에 항상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기법을 통해서 이제 수익 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익힐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황이라든지 섹터라든지 테마라든지 뭐 기업 분석, 재무제표 이런 부분에는 소홀해지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기법이라는 것도 주식에 대한 기본이 갖춰져 있어야 쓸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기법만 딱 보고 나서 내가 주식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린인데 바로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기초 체력이 튼튼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는 항상 1강부터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강부터 못 보신 분들은 차례대로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꼭 익히셔야 기초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나중에 기법까지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한 이길 매매법 네. 기법강입니다. 기법강이고요. 자, 정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상한 이길 매매법이란 뭘까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상한가가 발생한 다음 날 뭘 잡아요? 네, 매수 타이밍을 잡고자 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네, 돈 버는 거죠. 네, 돈 버는 거. 수익을 내기 위한 거.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해야 수익을 볼 수가 있죠. 상한가가 발생한 다음 날 매수 타이밍을 잡는 매매 방법, 이게 바로 상한 이길 매매법입니다. 상한가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상한가가 나왔다는 것은 매도하는 힘도 분명히 강했을 거예요. 하지만 매수하는 힘이 매도의 힘을 압도하면서 주가를 가격 최악 폭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만드는 것은 뭐 세력이 될 수도 있고 뭐 개인이 이제 상한가를 만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강력한 수급의 유입 다음 날을 노립니다. 다음 날, 그날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 급등 포착이 일단 가능합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면 상한가 이길 다음 날을 노리기 때문에 상한가 따라잡기와는 네,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주식의 정석 강의를 통해서 이전에 그 상한가 따라잡기 강의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 강의, 뭐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전 강의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상한 이길 매매법이니까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상한가 따라잡기는 그러니까 상한가가 갈 것으로 생각되는 이제 그날 뭐 상한가를 따라잡아서 공략을 하던가 아니면은 뭐 상한가가 깨졌다가 다시 상한가로 들어갈 때 공략을 하던가 요게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법이에요. 그러니까 상한가 따라잡기를 내가 성공해서 상한가로 그날 마감을 했으면 다음 날 갭상승할 때 차익 실현하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상한 이길 매매법은 상한가가 일단 나온 걸 보고 다음 날 갭상승을 봤을 때 분봉으로 그 타이밍을 보고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와는 약간 구분되는 매매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단타예요. 상한가 따라잡기도 단타고 이 상한 이길 매매법도 단타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그 상한가가 플러스 15%에서 이제 30%까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30%로 바뀐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원래 상한가가 30%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전에 주식의 상한가는 15%였습니다. 또 15%로 장기간 유지되다가 이제 30%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포착 종목 수가 크게 줄어들었어요. 무슨 말이죠? 예전에 상한가가 15%일 때는 하루에 상한가 가는 종목이 10종목, 15종목 이렇게도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상한가가 30%로 바뀌다 보니까 하루에 상한가 가는 종목이 2종목, 3종목 뭐 이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근데 그만큼 상한가 따라잡기도 이전보다는 좀 더 어려워졌고 이 상한가 다음 날을 노리는 상한 이길 매매법도 조금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30% 상한가 빈도가 적고 다음날 최대 수익 폭이 큰 만큼 단기 수익률은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나 뭐 상한가 다음날 매매를 할 때 상한가 가는 종목 자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매매할 수 있는 종목도 많았죠. 하지만 그 다음날 먹을 수 있는 폭은 15%까지 맥시멈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30%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상한가 따라잡기를 잘 하거나 아니면 상한가 따라잡기 다음날 오늘 말씀드릴 이 상한 이길 매매법을 잘 이용하면 하루에 예전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거죠. 왜? 상한가가 30%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큰 수익을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매매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매매 경험이 풍부하고 또 장중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모든 단타는 이래요. 모든 단타.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단타를 한다? 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내가 뭔가 일을 하면서 뭔가 이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MTS를 이용해서 단타를 한다? 어려워요. 단타는 반드시 이제 PC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차트도 PC로 봐야 돼요. 네, 핸드폰으로 보는 차트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뭐 스윙 매매라든지 중장기 매매를 하는 투자자다라고 한다면 핸드폰으로 매매해도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하셔도 돼요. 하지만 단타라는 것은 정말 빠르면 당일, 늦어도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그 정도 안에는 내가 매도해서 수익을 보겠다라는 전략이기 때문에 반드시 컴퓨터 앞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주식 매매 경험이 또 풍부해야겠죠. 그리고 장중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목표가 설정보다 손절가 설정이 중요해요. 이따가 이걸 손절가를 어디로 잡는지, 목표가를 어디로 잡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그 기법 강의가 손절가가 명확하지 않거나 목표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이 매매는 이제 장점이 일단 목표가와 손절가가 명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 기계적인 매매를 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도 타이밍이 항상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지난 강의 중에 그 매도 타이밍 잡기라는 강의가 있으니까 지난 강의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 목표가 설정보다 손절가 설정이 네,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매매는 목표가도 뚜렷하게 나오고 손절가도 뚜렷하게 나와요. 그래서 기계적인 매매를 하기가 좀 더 좋아요. 뒤에 설명드릴 거고 손절 타이밍을 놓칠 경우에는 큰 손실로 연결된다. 이거는 이제 이 매매뿐만 아니라 모든 단타가 다 마찬가지예요. 보통 단타는 어때요? 차트가 뭐 횡보할 때 단타를 해요? 아니면 급락할 때 단타를 해요? 급등할 때 단타를 해요? 보통 한 90% 이상의 단타는 차트가 급등했을 때 단타를 합니다. 왜냐면 일단은 상승 추세에 있거나 급등이 일단 나와야 변동성이 크거든요. 이 단타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변동성이 큰 종목을 해야 돼요. 계속 횡보하고 있는 종목인데 내가 이거 사서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차익 실현해야지? 잘 안 되죠. 왜? 횡보하는 종목은 앞으로도 횡보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일단 급등이 나온 다음에 위에서 변동성이 막 커진다. 그러면 매수를 했을 때 단기에 손실을 볼 가능성도 크고 단기에 수익을 볼 가능성도 크죠. 어쨌든 단타의 기본 요건은 변동성입니다. 주가 자체가 거래가 많고 변동성이 큰 종목으로 단타를 해야 되죠. 오늘 말씀드린 이 상한 이길 매매법은 상한가 다음 날을 공략하는 매매법인데요. 상한가 다음 날 거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엄청 많을 거예요. 왜? 전날 일단 상한가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권에 엄청 들어갔었을 거고, 그죠? 그러면 거기서 차익 실현하는 매물이 막 쏟아질 수 있고, 그 반면에 단타를 하고자 하는, 단기 수익을 얻고자 하는 단기 세력들이 또 매수를 엄청 해야 될 거니까, 그런 물량들을 또 소화하면서 매도와 매수의 힘이 팽팽하게 맞붙을 거고, 분명한 건 거래량은 엄청나게 터질 겁니다. 웬만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 터진 거래량에서 우리가 수익을 보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타는 장중 실시간 매매가 가능해야 되고요. 웬만하면 HTS로 차트를 봐야 되고요. 주식 매매 경험이 풍부해야 되고요. 손절가도 철저하게 설정을 해야 되고요.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드릴 이 매매에도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단타 매매에 모두 다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요거는 사실은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이랑은 별로 관계 없어요. 하지만 참고 삼아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렇게 이제 장대 양봉이 모두 다 상한가를 들어갔다고 했을 때, 요거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이전 강의를 보신 분들은 좀 더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자, 1번 상한가, 2번 상한가, 3번 상한가, 4번 상한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상한가가 가장 강할까? 그걸 이제 보자는 거예요. 자, 어떤 상한가가 가장 강하죠? 요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신 분들 혹은 제 지난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이 4번 상한가가 가장 강하죠. 시초가부터 상한가로 들어가서 장중에 한 번도 상한가를 안 깼습니다. 상한가에서 파는 사람이 없어서 상한가가 안 깨진 거예요? 아니에요. 상한가에서 파는 사람은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상한가에 매수를 걸어놓은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장중에 한 번도 안 깨진 거죠. 점 상한가. 보통 이런 상한가에서는 절대 매도하면 안 되죠. 다음 날도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날도 상한가를 갈 가능성 혹은 점 상한가를 또 갈 수 있죠.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가 어렵거든요. 1, 2, 3번 중에 뭐가 제일 강한 상한가냐. 저는 이게 두 번째로, 이 3번이 두 번째로 강한 상한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초가는 여기죠. 종가는 여기예요. 근데 장중에 여기까지 밀렸어요. 그럼 장중에 장대 음봉이 쫙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매도 압력을 이겨내고 매수로 마감을 했어요. 심지어 시초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이 종목이 떨어질 때 매수하고자 하는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강한 상한가는? 저는 2번. 2번 상한가가 세 번째로 강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가에서 음봉이 떴지만 다 말아올리고 종가까지 상승하면서 만들어진 상한가. 그 1번 상한가가 이제 이 네 개 중에서는 가장 약한 상한가라고 보는데 이 네 개 중에 비교를 해서 그렇지 장대양봉 상한가이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강한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상한가의 힘을 이제 분석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단순히 일봉을 기준으로 한 분석은 다음날 매수 여부를 결정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식 매매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너무 많고 너무 다양하고 너무 복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나 두 개의 이유만으로 매수를 했을 때는 성공 확률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차트를 보는 매매를 한다고 해도 주봉도 보고 일봉도 보고 분봉도 보고 거래량도 보고 보조지표도 보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성공률이 높지 한두 개만 가지고 매매해서는 성공률을 높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단순히 일봉을 기준으로 한 분석으로서 다음 매수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4개의 이제 상한가를 보고 뭐가 제일 강하다,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고 그것만 가지고 매매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 이외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일봉 이외에 어떤 분석들을 추가로 해야 될까? 정말 너무 많겠죠. 너무 많겠죠. 하지만 오늘은 제가 상한 이길 매매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한 이길 매매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거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상한가 일봉 조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상한 이길 매매법은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한가가 가야 돼요. 그럼 다음 날 이제 어떤 식으로든 갭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내가 매수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상한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조건이 있고요. 상한가 다음 날 어떻게 매수를 할지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상한가 일봉 조건이라는 것은 내가 다음 날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한가가 뭐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어떤 상한가냐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상한가 다음날 어떤 형태일 때 내가 매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상한가 일봉 조건은 이 상한가가 어떤 형태여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어디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것이냐 그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상한가가 어떤 상한가여야 되냐라는 조건이에요.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메모를 해두셔도 좋아요. 이 부분과 이 다음 부분, 그렇죠? 이 부분과 이 다음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메모를 해두셔도 좋아요. 이 부분은 어떤 상한가를 만들었을 때를 다음 날 매수 타이밍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뒤에 부분은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어떻게 잡을 것이냐. 요겁니다. 이 내용과 이 다음 내용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상한가 일봉 조건을 보겠습니다. 네, 종가상 상한가 마감이 돼야 돼요. 당연하죠. 상한 이길 매매법이니까. 어쨌든 상한가가 가야 다음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상한 이길 매매법이니까. 상한가 안 갔으면은 뭐 대상에서 일단 탈락이에요. 종가상 어쨌든 상한가 마감이 돼야 됩니다. 또 일봉상 저가부터 종가까지의 길이가 플러스 15% 이상이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점상한가를 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버리는 거예요. 일봉상 저가부터 종가까지. 밑꼬리를 포함합니다. 몸통과 꼬리 길이를 포함해요. 그래서 일봉상 저가부터 종가까지의 길이가 15%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한가가 이렇게 장대양봉으로 나왔으면 저가부터 여기까지가 플러스 15%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장대양봉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밑꼬리가 달린 상한가도 있잖아요. 밑꼬리가 달린 상한가 같은 경우에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플러스 15%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포함해서 저가부터 종가까지가 15% 이상이어야 된다. 요거는 이따가 제가 차트를 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이론 보고 당장 이해가 안 가셔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만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몸통과 꼬리 길이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갭상승이 크게 발생한 종목이나 점상한가는 제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점상한가를 가게 되면 이제 시가와 종가가 똑같아요. 그럼 이 길이가 플러스 15%가 될 수가 없어요. 1%도 안 나와요. 그죠? 시가와 종가가 똑같은데, 저가와 고가가 똑같은데 그 길이가 있어요? 없어요. 어쨌든 몸통이 있어야 되고 꼬리가 있어도 상관없는데 저가와 고가가 15% 이상이어야 돼요. 요 말이 당장 이해 안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두 개. 최근 6개월간 종가 기준 최고가. 최근 6개월간 종가 기준 최고가여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1개월간 최대 거래량 달성. 최근 1개월간 이 상한가가 최대 거래량을 달성시킨 상한가여야 됩니다. 일단 요 이론 내용을 기억해 두시고요. 글씨로 보면 어려워요, 항상. 뒤에 차트로 볼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일단 상한가의 일봉 조건부터 먼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상한가 일봉 다음 날 매수 조건입니다. 상한 이길 매매법이기 때문에 일단 상한가가 어떤 상한가여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상한가 다음 날 어떤 상황일 때 내가 매수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거는 어떤 상한가여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지금 살펴볼 거는 상한가 다음 날 어떤 형태일 때 매수를 할 것이냐 이거예요. 네, 이겁니다. 자, 상한가 일봉 다음 날 매수 조건을 한번 볼게요. 이건 역시도 메모를 한번 해두시면 좋아요. 일단 메모를 해보시고 뒤에 차트랑 대입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시초가가 전일 종가 이상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대부분 그래요. 네, 상한가 다음 날은 어느 정도 갭상승을 해서 시작할 가능성이 보통은 높아요. 그래서 시초가가 일단 전일 종가 이상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9시 땡 할 때. 시초가가 전일 종가 이하에서 시작하면 그건 안 봐요. 버립니다. 네, 상한가 다음 날 일단 갭으로 조금이라도 떠야 돼요. 떠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플러스 20% 이상 갭상승하면 제외합니다. 상한가 다음 날 시초가가 전날 종가 대비 20% 이상 떠서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리스크가 좀 커져요. 거기서 바로 상한가를 또 갈 수도 있긴 한데 차익 실현 매물이 한 번 나오면 왕창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 이상 갭상승 종목은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전일 종가와 그 5분봉 고가의 중간 가격을 설정한다. 자, 이 부분부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아무리 이제 제 강의를 1강부터 보셨어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해 안 되셔서 상관없습니다. 뒤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일단은 요 내용이 또 중요한 내용이고 제가 주식의 정석 강의를 하면서 한 번도 아마 공개를 안 했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자, 전일 종가와 5분공 고가의 중간 가격을 설정한다. 이 중간 가격이 뭔지는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 장중에 중간 가격 이탈 후 회복 시 시장가 매수한다. 그리고 중간 가격 돌파 전 최저가를 손절 가격으로 설정한다. 네. 이 세 줄 설명은 사실 어렵습니다. 바로 이해가 안 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요. 네, 여기까지가 이론 내용이고 뒤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차트를 통해서 꾸준하게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죠. 자, 오늘은 그 상한 이길 매매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매매입니다. 단타 매매고요. 잘만 활용을 하신다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다 혹은 제 지난 강의를 1강부터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지금 바로 문자로 답장 받으실 수 있어요.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은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 방에서는 이제 강의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 1강부터 차례대로 올려드릴 거고요.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종목 내용들 풍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호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메모 다 하셨나요? 네, 1호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뒤에서 이제 차트로 볼 테니까요. 차트를 통해서도 심도 있게 뭐 어떤 매매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간 가격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심플해요. 중간 가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간에 있는 가격이에요. 단순하죠. 어디와 어디의 중간이냐 이게 중요한데 일단 상한가가 발생한 날의 종가 종가와 다음 날 5분봉의 고가입니다. 그 가격의 중간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중간 가격의 의미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효성 OMB라는 종목인데요. 이 몇 분봉이냐면요. 네, 5분봉입니다. 5분봉. 네, 5분봉. 이 상한 이길 매매법은 5분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5분봉이다라는 것을 일단 염두를 하셔야 돼요. 여기 차트에 보시는 것은 5분봉이고요. 자, 보면 이게 전날이에요. 여기까지가. 전날은 이렇게 점점점점점 돼 있어요. 왜? 상한가니까. 전날 상한가로 마감했으니까 이렇게 점점점점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분봉상 고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 5분봉상 고가에 줄을 쫙 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날 종가에도 줄을 쫙 그어서 이 중간 가격을 설정해야 됩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면 이 점선 부분이 중간 가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차트상 중간 가격을 어떻게 설정합니까?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바로 이 피보나치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HTS 차트에도 피보나치는 있어요. 피보나치는 뭡니까? 여기서 설명드리려면 또 한참이에요. 제 지난 강의 피보나치의 이어 활용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가 일단 사전에 학습이 되셔야 이걸 이해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이 피보나치를 이용하면 0.5, 그러니까 50% 되돌림이 있는데요. 그 50%의 되돌림만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일 종가 그리고 5분 봉상 고가의 중간값, 피보나치를 전일 종가에서 5분 봉 고가까지 연결했을 때 50% 값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중간값이에요. 점선.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네. 어려우셔도 할 수 없습니다. 주식학 정석 강의가 많이 왔어요. 지금 그죠? 1년 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높은 강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이해가 가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하지만 바로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시면 1강부터 보시면 되고, 특히 피보나치의 이해 활용이라는 강의가 제 강의에 있습니다. 영상에. 그걸 보시면 정확하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피보나치 50%를 이용하는 거네요. 그래서 전일 종가와 5분 봉상 고가의 중간 가격. 솔직히 그러니까 피보나치를 모른다라고 하시면 이 종가랑 이 고가를 그냥 자루 재셔서 중간 가격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면 좀 번거롭잖아요. 50%만 내가 그냥 측정을 할 수 있으면 돼요. HTS를 이제 켜놓고 컴퓨터에 이제 자리를 대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거리가 뭐 10cm다. 그러니까 5cm가 중간이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 피보나치를 이용하셔야지 정확하게 편하게 아실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피보나치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이제 어려운 말들을 많이 썼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한가를 기록한 날의 종가와 다음 날 5분 봉상 고가의 중간 가격입니다. 이게 정확한 정의예요. 전일 상한가를 기록한 종가와 다음 날 5분 봉상 기록한 고가의 중간 가격. 이게 바로 정확한 정의예요. 여기서 이제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냐? 중간 가격이 한번 깨져야 됩니다. 중간 가격이 깨지고 회복하는 시기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간 가격이 안 깨지면요. 매수 안 합니다. 그럼 그냥 버립니다. 그럼 매매 그 타이밍에 들어오지 않는 종목은 무리해서 매매하지 않아요. 버려요.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은 언제냐? 상한가를 간 종목의 다음 날 5분 봉상 고가, 그러니까 종가와 고가의 50%를 한번 깼다가 회복될 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목표가는 5분 봉 고가까지 봅니다. 손절가는 50%를 깼다가 반등할 때 기록했던 최저점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드리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차트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보면 그 5분 봉상 고가를 기록했고 요 중간 가격에 제가 점선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 점선으로 표시된 중간 가격을 살짝 깼다가 이제 회복을 시도합니다. 회복을 시도할 때 요 지점이 뭐가 될까? 매수 타점이 됩니다. 매수 타점. 매수 타점이 돼요. 요거는 제가 중간 가격의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니까요. 매매 사례는 뒤에 있는 차트로 연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론 설명은 다 드렸고요. 차트를 통해서 실전 적용입니다. 실전 적용의 사례를 많이 보시면 많이 볼수록 네, 훨씬 더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볼게요. 일성건설이라는 종목인데요. 어떤 조건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상 저가와 종가의 길이가 15%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일봉상 저가, 이건 일봉입니다. 네, 지금 일봉이에요, 일봉. 일봉으로 상한가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5분 봉으로 매매 타점을 잡는 거예요. 자, 다시 일봉으로 상한가를 먼저 파악하시고 5분 봉으로 다음 날 매매 타점을 잡는 거예요. 네, 요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일봉과 5분 봉을 활용합니다. 일봉을 볼 때는 상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5분 봉을 볼 때는 매수 타점을 잡기 위해서예요. 일봉으로 상한가를 보시고 다음 날 5분 봉으로 매매 타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상한가를 봐야 되니까 이건 일봉이에요. 일봉으로 봅니다. 일봉상 저가 종가의 길이가 15% 이상. 그 말은 뭐냐? 이게 지금 상한가예요. 이게 상한가 봉인데 요 저가부터 요 고가까지 플러스 15%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딱 봐도 뭔가 15% 이상 같죠? 네, 그거는 이제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어요. 저가와 종가의 길이가 플러스 15%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의 길이에요. 제 손으로 표시한 부분, 이 길이가 15%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조건, 최근 6개월간 종가 기준 최고가. 지금 이 차트가 일봉상 6개월 차트예요. 일봉상 6개월 차트를 제가 띄워놨고요. 종가 기준 최고가여야 됩니다. 종가 기준 최고가인가요? 예, 종가 기준 최고가가 맞아요. 6개월간 종가 기준 최고가입니다. 종가 기준 최고가의 상한가여야지 해당 조건이에요.
마지막, 최근 1개월간 최대 거래량 달성. 최근 1개월이면 요 정도인데 요 기간 동안 최대 거래량을 달성했냐? 맞아요. 최대 거래량을 달성했어요. 언제? 요 상한가를 간 날. 이렇게 됐을 때 상한 이길 매매법의 상한가 조건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켜야 돼요. 일봉상 저가에서 종가길이 15% 이상, 최근 6개월간 종가 기준 최고가, 최근 1개월간 최대 거래량 달성. 아까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조건들이 만족이 될 때 분봉상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돼요. 일단은 상한가 조건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럼 다음 날 5분봉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을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종가, 그러니까 상한가가 간 날의 종가와 다음 날 5분봉상 고가에 중간 가격을 이탈했다가 회복할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습니다. 그 매수하게 되면은 5분봉상 고가가 목표가가 되고요. 돌파하기 전 최저가가 손절가가 돼요. 네, 당장 이해 안 되셔도 돼요. 계속 볼 거예요. 자, 1봉상 상한가 마감을 했죠. 자, 다음 날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뭘로? 5분봉으로 바꿔야 돼요. 5분봉. 1봉으로 상한가를 일단 파악하고 다음 날은 5분봉으로 매매를 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띄어놓은 건 5분봉이에요. 왜? 아까 상한가가 간 다음 날의 차트니까. 자, 전일 종가와 5분봉 고가의 중간 가격을 설정을 합니다. 전일 종가는 여기예요, 여기. 아까 그 상한가를 갔던 종가, 여기고 5분봉. 아, 여기 아니네요? 네, 여기 아닙니다. 전일 종가는 여기입니다, 여기. 상한가를 갔던 종가. 그리고 5분봉 고가는 여기입니다. 그럼 중간 가격을 설정하는 거예요. 중간 가격을 설정해서 가격이 이 중간 가격을 깼다가 회복할 때, 깼다가 회복할 때 매수 타점을 잡습니다. 이 중간 가격을 잡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피보나치를 활용해서 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 이전 강의 피보나치 이해 활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다 어렵다, 그럼 종가와 고가를 그냥 자루 재셔도 돼요. 자루 재서 중간 가격에 내가 선을 그으셔도 돼요. 어떻게 하든 어쨌든 중간 가격, 50% 가격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전일 종가와 5분봉 고가의 중간 가격을 설정합니다. 여기서 제가 점선으로 설정을 했어요. 설정하는 게 1번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전일 종가, 여기가 5분봉 고가, 여기가 중간 가격입니다. 그럼 중간 가격을 이탈했다가 회복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을 깼다가 회복할 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안 깨면 안 사요. 안 깨면 안 사요. 네, 깼다가 회복될 때 사는 겁니다. 자, 볼게요. 계속 안 깨죠. 안 깨다가 이때 깼네요. 보이시죠? 자, 여기가 중간 가격이에요. 중간 가격인데 중간 가격을 여기서 이탈합니다. 중간 가격을 이탈하죠. 상한가를 종가로 친 날, 다음 날 5분봉 고가에 중간 가격을 5분봉상 이탈했다가 회복할 때. 이탈했으니까 사면 돼요? 아니죠. 이탈한 다음에 회복되는 걸 보고 사야 됩니다. 중간 가격을 깼다가 중간 가격을 회복할 때 사는 거예요. 깼다고 사면 안 돼요. 네, 깼다고 사면 큰일 납니다. 회복하는 걸 보고 사야 돼요. 자, 지금은 깼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때요? 관심권이죠. 언제 사면 되죠? 중간 가격이 회복될 때 사면 됩니다. 볼게요. 자, 중간 가격이 회복이 됐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중간 가격을 깼다가 회복될 때예요. 그럼 회복될 때까지 있었던 저가가 손절가가 됩니다. 네, 요거는 제가 반복해서 볼 거니까 좀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그냥 보셔도 돼요. 목표가는 어디? 5분봉의 고가가 1차 목표가가 돼요. 네, 요거는 이제 목표가와 손절가가 일단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편합니다. 네, 목표가는 그날 5분봉 고가, 그게 목표가. 손절가는 돌파됐을 때 최저가, 돌파되기 전에 최저가, 5분봉상 최저가. 요게 이제 손절가가 돼요. 자, 보시면은 이제 요때 매수 타점이 나오고 요때 바로 차익 실현이 됩니다. 10분에서 15분 만에 차익 실현이 됐어요. 단타니까 좀 빨리 되죠. 그래서 5분봉 고가를 뭐라고 했어요? 제가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죠. 1차 목표가. 이 5분봉 고가를 한 번에 확 뚫어내면은 좀 더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일단 나중 문제고, 1차적인 목표가는 이 5분봉상 고가입니다. 5분봉상 고가가 1차 목표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일선거상 같은 경우 매매가 끝난 상황이 됩니다. 자, 다음 예 볼게요. 한화 SBI 스펙인데, 자, 보시면 일봉입니다. 일봉상 일단 상한가의 힘을 파악해야 돼요. 일봉상 저가에서 종가 길이 15% 이상, 일봉상 저가에서 종가 길이 플러스 15% 이상,
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15% 이상이어야 된다는 건데 일단 15% 이상은 맞았어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최근 6개월간 종가 기준 최고가. 이게 지금 최근 6개월간 종가 기준 최고가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최근 6개월간 종가 기준 최고가. 종가 기준 최고가인가요? 맞습니다. 어? 여기 더 올라간 거 있는데? 자, 무슨 기준이라고 했죠? 장중 기준이 아니에요. 자, 6개월간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 종가. 끝나는 가격. 끝나는 가격에 지금 최고가는 어디냐면 지금 여기예요, 여기. 양봉으로 끝나는 건 여기니까. 이거는 윗꼬리가 달린 거지 종가는 다 약하게 끝났어요. 그죠? 근데 종가는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종가상 최고가 맞습니까? 맞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장중 최고가를 돌파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종가상 최고가를 돌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간 종가 기준 최고가가 이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근 1개월간 최대 거래량 달성했나 볼게요. 최근 1개월이면 이 정도인데요. 최근 1개월간 최대 거래량 네, 나왔네요. 그러면 이건 지금 상한 이길 매매법에 해당되는 상한가인가요? 그렇죠. 상한 이길 매매법에 해당되는 상한가입니다. 그럼 다음 날 어떻게 해야 될까요? 5분봉을 켜놔야겠죠, 그죠? 5분봉을 켜놓고 전일 종가와 5분봉 고가의 중간가격을 설정해서 중간가격을 깼다 회복될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면 됩니다. 목표가는 5분봉 고가. 네, 요게 정확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다음날 볼게요. 다음날이 됐기 때문에 5분봉으로 바꿉니다. 5분봉으로 바꾸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뭐예요? 시작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간 가격 설정입니다. 전일 종가가 여기입니다. 5분봉 고가는 여기입니다. 중간 가격은 여기예요. 지금 5분봉상 여기서 끝났으니까 일단은 깼다가 회복될 때를 매수 타점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죠? 중간 가격이 깨졌다가 회복될 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깨졌다고 매수하시면 안 돼요. 안 깨지면 매수 안 해요. 깨졌다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깨졌다가 여기까지 훅 밀렸다가 회복되면 상관없어요. 깨졌다가 회복만 되면 돼요. 그날 회복돼야 돼요. 다음 날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날 회복돼야 돼요. 그날. 네. 그날 회복돼야 돼요. 이거의 원리는 뭐냐면은 일단 상한가 갔잖아요. 그 다음날 급등을 했잖아요. 상한가 간 힘이 남아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 중간가격까지 깼다는 거는 투자 심리가 한번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무너진 투자 심리를 그 높은 위치에서 돌려 세웠다는 것은 세력의 개입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의를 드릴 때는 이제 원리를 파악하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 이런 기법이 만들어졌는가. 그걸 아셔야 나중에 응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법이든 웬만하면 제가 원리까지 다 설명을 드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 기법이 나왔을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갭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가와 5분봉 고가의 중간가격을 깼다는 것은 투자 심리가 한번 무너진 거예요. 고점에서 꺾이기 시작했는데 누가 안 무섭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던지고 싶은 사람들 엄청 많아요. 실제로 많이 던질 거예요. 하지만 그런 물량들을 소화하고 다시 주가가 회복한다는 것은 상당한 힘의 개입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대를 공략하겠다라는 거예요. 세력의 힘에 실어서 같이 한번 수익을 내보겠다. 요게 바로 상한 이길 매매법입니다. 자, 그럼 중간 가격을 설정하고요. 중간 가격을 깼죠? 중간 가격을 깨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하나요? 아니죠. 중간 가격을 깼다가 회복될 때, 회복될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 깼으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죠? 언제 회복되는지 봐야 되잖아요. 요때 회복이 됩니다. 그럼 손절가는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5분봉상 중간 가격을 깼다가 돌파할 때까지 있었던 최저가, 여기가 손절가가 됩니다. 기계적으로 보시면 돼요. 기계적으로 자 5분봉상 중간가격을 깼다가 회복될 때 그때까지 있었던 최저가를 손절가로 보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깼다가 회복되면 여기가 손절가가 되는 거죠. 손절가는 기계적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목표가는 어디라고요? 5분봉 고가. 근데 이게 매수 타점은 여기서 나왔고 그 다음 봉에서 8호 차익 실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강력한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볼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에 경험이 있으셔야 이런 타이밍을 잡을 수 있고 처음에는 그냥 5분봉 고가까지만 목표가를 잡는 게 편합니다.
추세를 보고 실시간으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부가 되셨다는 거예요. 고수의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매매를 하실 때 5분봉 고가까지만 보세요. 그게 제일 편하실 거예요. 손절가와 목표가가 매수하자마자 잡히기 때문에 가장 수월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상한 이길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과 이제 차트까지 모두 다 곁들여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뭔가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다, 혹은 제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지난 강의 다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답장 드립니다.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시황이라든지 종목, 그리고 강의 관련된 풍부한 공부 자료들, 정말 많아요. 공부하실 자료들, 네, 풍부하게 올려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모두 공부하시고, 네,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봤어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사실 이해가 좀 가셔야 돼요. 네,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반복하는 거고, 이 강의가 어렵다 그러면 기초 강의가 잘 안 되신 거니까 제 강의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 종목은 이제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이라는 종목인데요. 반복이에요, 그죠? 어차피 공부는 반복이니까. 볼게요. 일봉상 저가에서 종가 길이가 15% 이상이어야 됩니다. 일봉상 저가에서 종가 길이가 15% 이상이어야 됩니다. 네, 15% 이상이에요. 플러스 15% 이상이에요. 이게 상한가여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최근 6개월간 종가 기준 최고가여야 돼요. 이 차트가 일봉상 6개월이에요. 종가 기준 최고가여야 돼요. 종가 기준 최고가 맞나요? 맞죠. 이 가격대에 온 거 뭐 터치한 적도 없어요. 종가 기준 최고가 맞고요. 1개월간 최대 거래량을 달성해야 돼요. 최대 거래량 달성해나 볼까요? 요 정도가 이제 1개월인데 최대 거래량 달성했어요. 상한가 간날 최대 거래량 터졌어요. 그러면 상한 이길 매매법에 상한가 조건에 들어오나요? 그렇죠. 들어오죠. 그럼 이 종목은 관심 종목에 설정해 놓고 다음 날 5분봉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그죠? 요게 이제 상한 이길 매매법이죠. 이거는 무슨 봉이에요? 당연히 일봉이에요, 일봉. 자, 상한가는 1봉으로 보고 다음날 매수 타점은 5분봉으로 잡습니다. 요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럼 다음 차트를 볼게요. 이거는 당연히 몇 분봉이겠어요. 그래서 네, 5분봉이죠. 상한가 다음날이니까. 상한가를 간날을 보면 요날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5분봉상 고가를 잡아야 되니까 여기입니다. 그러면 중간 가격은 여기가 됩니다. 네, 그죠? 그러면은 주가가 이 5분봉을 깼다가 회복될 때 매수를 하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중간 가격을 깼어요, 안 깼어요? 깼어요. 그죠? 근데 깼다고 사면 안 되죠? 네. 깨고 나서 회복될 때 삽니다. 깨지 않으면 안 삽니다. 그러니까 버리세요. 근데 깨지 않고 그냥 날아가면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원칙은 무조건 지키셔야 됩니다. 깨지 않고 그냥 날아갔어. 매수 기회를 안 줬어. 버리세요. 다른 거 사시면 됩니다. 네, 주식시장에 2,000개 넘어요, 종목. 네. 언제든지 좋은 종목, 타이밍 올 때 사시면 돼요. 무리해서 매수하지 마세요. 자, 5분봉을 깼습니다. 깼으면 이게 회복될 때 매수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계속 보셔야 돼요. 그죠? 계속 보셔야 돼요. 이거 핸드폰으로 가능하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네, 컴퓨터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깬 다음에 이제 회복되는 시기, 그 다음 5분봉으로 바로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매수하면 되나요? 예. 네. 매수하면 됩니다. 네, 매수하면 되는데 여기서 손절가는 여기가 되죠, 여기. 자, 회복시키기 전까지 최저가가 손절가가 됩니다. 매수하자마자 손절가가 잡혀요. 목표가는 어딜까요? 목표가. 목표가는 어디죠? 5분봉상 고가. 네, 5분봉상 고가는 여기입니다. 그죠? 손절가, 목표가, 매수. 네, 이렇게 명확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은 매수한 다음에 5분, 10분, 15분 만에 목표가 딱 때렸네요. 그죠?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을 깔끔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밀리네요. 뭐 그 다음에 밀리건 말건 신경 쓰지 마세요. 매도한 건 끝입니다. 제가 이전 강의 후회와 복귀해서 뭐라 그랬어요? 매도한 종목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매도한 종목을 보는 이유는 이제 내가 이걸 복귀해서 나중에 더 좋은 매매를 하기 위해서 본다.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매도한 종목이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보려고 본다.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매도한 종목 떨어지면 기분 좋죠. 하지만 내 계좌에 변함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매도한 종목 올라가면 미치죠. 아, 왜 팔았을까?
하지만 그렇다고 내 계좌에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네, 매도한 종목은 그냥 잊으세요. 그럼 요거는 이제 매수 타점이 여기서 나오고 매도 타점이 여기서 나오고 그다음에 떨어지던 말던 내 신경 안 씁니다. 잘 먹고 나왔으니까 아이고 매매 잘했다. 그럼 다음 종목 뭘 한번 내가 공략해 볼까? 요것만 전략 잘 짜시면 되는 거죠. 자, 볼게요. 이번에는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매매에 대한 그 사례들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봤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매수할 그 상한가가 아닌데, 그러니까 매수 타점으로 잡을 상한가가 아닌데 헷갈리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이제 한번 볼게요. 이수앱제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볼게요. 요게 이제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면요. 일단 6개월간 최고가는 맞나요? 6개월간 최고가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일봉 차트상 6개월의 차트인데요. 6개월간 그 일봉상 최고가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가 안 맞냐면 1개월 최대 거래량 조건이 안 맞아요. 자, 보면 6개월상 최고가는 맞는데 지금 1개월이 요거거든요, 요거. 근데 지금 상한가에 발생한 거래량이 이거예요. 요건데 지금 1개월 안에 더 큰 거래량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 상한가가 아니라 여기도 상한가인데요. 여기 상한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상한가는 1개월 내 최대 거래량은 맞아요. 이 거래량이 발생하기 전이니까 맞는데 6개월 내 최고가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 여기가 최고가잖아요. 이 부분을 뚫어내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상한가가 두 번 나왔는데 둘 다 상한 이길 매매법의 매매에는 안 맞아요. 이 첫 번째 상한가는 1개월 내 최대 거래량은 터졌지만 6개월간 최고가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상한가는 6개월간 최고치를 기록은 했지만 1개월 내 최대 거래량이 아니에요. 이 상한 이길 매매법은 조건을 다 지켜야 돼요. 다 지켜야 돼요. 종가선 상한가여야 되고 봉의 길이가 15% 이상이어야 되고 6개월 내 최고가여야 되고 1개월 내 최고 거래량이어야 돼요. 이 조건이 다 맞아야 돼요. 그래야 상한 이길 매매법에 매매 가능한 조건입니다. 이건 제가 경험을 통해서 익힌 거기 때문에 이 원칙은 꼭 지켜서 매매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인데요. 요런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그 일봉상 저가와 종가의 길이가 15% 이상. 네, 요 길이가, 요 길이가, 네, 요 길이죠, 요 길이. 플러스 15% 이상이어야 됩니다. 네, 플러스 15% 이상 맞고요. 최근 6개월간 종가 기준 최고가. 최근 6개월간 종가 기준 최고가인가요? 네, 맞습니다. 6개월간 요 가격, 위로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6개월간 최고가 맞아요. 최근 1개월간 최대 거래량 달성. 최근 1개월은 요 정도인데요. 최근 1개월간 최대 거래량이 달성됐네요. 이 경우에는 지금 상한 이길 매매법에 활용할 수 있는 상한가인가요? 맞죠. 상한 이길 매매법에 활용할 수 있는 상한가입니다. 네, 요 조건은 절대 조건이에요. 이거는 무슨 봉이에요? 네, 일봉이죠, 일봉. 네, 일봉. 일봉인데 일봉. 일봉으로 상한가를 분석하고 5분봉으로 매매 타점을 잡습니다. 그게 상한 이길 매매법이에요. 일봉과 5분봉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해당돼요. 네, 여기 15% 이상, 6개월 내 최고가, 최근 1개월간 최대 거래량 달성. 네, 됩니다. 요거는 제가 왜 준비했는지 볼게요. 헷갈리실 수 있어서 준비를 한 건데, 자, 이게 보시면요. 여기가 종가예요. 상한가 종가. 그리고 여기가 5분봉 고가예요. 그럼 중간 가격은 여기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보통 종가 끝나면 5분봉은 한 이렇게 뜨기 때문에 여기가 고가고 중간 가격은 이 가격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상한가를 갔는데 시초가는 갭상승했지만 5분봉상 이렇게 아래로 밀었어요. 그래서 최고가와 최저가 그 종가를 그었을 때 종가 밑에 이제 있단 말이에요, 봉이. 근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절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한가를 갔던 가격, 전날 상한가 가격, 그리고 그 다음날 5분봉상 고가의 중간 가격이에요. 이 5분봉이 양봉인지 음봉인지는 상관없어요. 근데 아까는 다 양봉이었죠. 웬만하면 양봉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음봉이에요. 음봉이어도 상관없어요. 해당돼요. 그래서 종가를 긋고 고가를 긋고 이 중간 가격은 여기입니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중간 가격을 깼다가 회복할 때 매수하면 되냐? 그렇죠. 근데 이 중간 가격을 바로 깼어요, 시작하자마자. 음봉이니까. 그죠?
그럼 이게 슬슬 가다가 요 점선을 뚫으면 매수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못 뚫었어요, 점선을. 그렇죠? 이게 종가까지 못 뚫었어요. 이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리는 거죠? 버립니다. 버려요. 네. 종목에 이제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종목은 계속 나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상한 이길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약간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최대한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이해 안 가시는 것도 계속 보시면, 그리고 제 1강부터 기초 강의 보시면 모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다, 그리고 제 강의를 1강부터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아래에 보이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이제 다양한 교육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제 강의 1강부터 보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고요.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정보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공부하실 분들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한 이길 매매법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